스님은 나를 찾고자 하시나요? 어떤 현상을 잡고자 하시나요? 저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움도 내가 아니네요? 네. 어리석음도 내가 아니네요? 네. 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나죠? 네. 저는 지금 천안에 있는 출가 스님입니다. 네. 저는 한 3, 4년 전부터 전원에서 법문을 듣고 네. 있었고요. 네. 거기는 소참법회가 따로 있는데 거기도 네. 한 2년 정도 참여를 했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좀 확 달아오를 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잠시 좀 늦췄더니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그런지 지금 들으면 알겠는데 고비를 못 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받으면은 머릿속으로 이게 다 이게 계산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이게 자꾸 왜곡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저께 우연히 스님 법문을 듣고 유튜브를 보고 이제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될까 막막하기도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앞에 저사님하고 응답 중에서요. 네. 예를 들어서 어리석음과 지혜는 나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습니까 할 때는 저는 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느끼겠죠. 네.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지혜로워지려고 공부를 하는 건데 네. 그리고 또 잠깐만요. 지혜는 예. 어디에서 나오느냐? 선정에서 예. 나오죠. 그죠? 네. 정에서. 선정과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혜는 얻어지겠죠. 네. 정에서 해가 나오죠. 네. 그러면 정이 되어야 되네요. 고요해져야 보이겠죠. 네. 정이 된다는 것은 대상에 따라가면 정이 될까요? 분별에 따라가면. 깊은 정은 지혜는 안 나오겠죠. 근데 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분별에 따라가지 않은 분별에 집착한다는 건 다른 말로 분별에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분별에 따라가지 않으면 뭡니까? 나 여기 아닙니까? 네.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정에서 지혜가 나온다. 나 이것이 정이죠. 정에서 저절로 지혜가 나오는 거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하면은 내가 나를 깨닫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에서 지혜가 나오니까. 정이 안 되면 지혜는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정이 안 되느냐? 분별에 따라다니기 때문에 마음이 산란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그래서 나로 있을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삼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 지혜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유일한 방법이 이겁니다. 나를 깨닫는 것, 나를 발견하는 것, 나로 돌아가는 것, 나로 있는 것. 그걸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찾아서 헤맨다고 하셨는데 네. 찾아서 헤매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저라고 생각하는 놈이죠. 자기를 한번 꼬집어 보십시오. 네. 아픕니까? 네. 누가 아픕니까? 제가 아픕니다. 자기가 아프죠. 네. 아픈 놈 있죠. 아픈 줄 아는 놈. 네. 그건 누굽니까? 저죠. 네. 제가 아프죠.
이렇게 간질간질 해보십시오. 네. 간지러운 줄 알죠? 네. 아는 놈 누굽니까? 제가 합니다. 간지러운 느낌과 아픈 느낌은 바뀌었죠. 네. 아팠다가 간지러워졌죠. 그 아는 놈은 변화가 있습니까? 근본은 다른 같죠. 뭐가 같다고요? 근본은 같죠. 근본이라는 건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보십시다. 네.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어입니다. 말고 그냥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만 그냥 그대로 한번 관찰해 보자 이겁니다. 그게 응관법계성입니다. 아픔이라는 현상, 간지러움이라는 현상은 바뀌었죠. 아팠다가 간지러워졌죠. 그런데 현상은 바뀌었는데 아픈 줄 알고 간지러운 줄 아는 놈이 있나? 여기에 변화가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때려 보십시오. 자기를 한번 때려 보세요. 느끼는 자리는 같은 자리인 것입니다. 느끼는 자리 말고 나 그냥. 느끼는 자리 따로 없습니다. 그냥 나입니다. 나 아닙니까? 지금 뭔가 나 말고 딴걸 참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때리는 놈도 나고 꼬집는 놈도 나니까 이게 네. 헷갈립니다. 꼬집으면 꼬집은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죠? 네. 그게 나죠. 꼬집음이라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꼬집은 나, 때린 나, 그 나는 그대로 있죠. 그나 말입니다. 꼬집음이라는 현상은 사라졌죠. 근데 나는 사라졌나요? 여기 있습니다. 때렸다는 현상은 사라졌죠. 때린 나는 사라졌나요? 네. 나가 사라졌단 말입니다. 나. 때린 나는 사라졌습니다. 때림이라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나는 안 때린 나는 안 사라졌죠. 때리는 사라졌지만, 나는 안 사라졌죠. 꼬집은 사라졌지만, 나는 안 사라졌죠. 그러면 지혜로운, 어리석었다가 지혜롭게 바뀌었다 칩시다. 그럼 어리석은이라는 현상은 사라졌지만, 지혜로운이란으로 바뀌었죠. 그치만, 나는 어리석은 나, 지혜로운 나. 어리석은은 지혜로운으로 바뀌었지만, 나는 어때요? 나도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줄 알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줄 아는 것은 아는 놈, 나. 이것은 어리석음입니까? 지혜로움입니까? 나 이것은. 지혜로움이죠. 나 이것이 지혜로움이면 지혜로움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야 되겠네요. 나는 안 사라지겠죠. 그러면 지혜로움이 나는 아니네요. 네. 그러면 나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에 해당되나요? 지혜로움이라는 것에 해당되나요? 나 이것은. 그냥 나죠. 내가 일으킨 거니까, 둘 다. 지혜롭든 어리석든, 지혜롭지도 어리석지도 않든, 나는 있죠. 그러면 나 이것은 지혜로움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네요? 그렇죠. 지혜로움이 사라져도 나는 있네요? 어리석음이 사라져도 나는 있네요? 그럼 지혜로움하고 어리석음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네요. 예, 그렇죠. 둘다 계속 일어나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건 내가 아니죠. 내가 아니죠.
스님은 나를 찾고자 하시나요? 어떤 현상을 잡고자 하시나요? 저를 찾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움도 내가 아니네요? 네. 어리석음도 내가 아니네요? 네. 나는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나죠? 네. 그게 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인가요? 못 깨달음인가요? 지금 못 깨달음. 못 깨달음 이것이 나인가요? 아닙니다. 깨달음 이것이 나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못 깨달았다가 깨닫는다고 해서 못 깨달음, 깨달음 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네. 못 깨달음도 현상이고 깨달음도 현상이네요? 깨달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 그러면 깨달음이라는 현상을 지금 찾고 계시나요? 나를 찾고 계시나요? 나를 찾고 있습니다.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영원 불멸한 게 아니죠. 근데 지금 금방 또 생각이 내가 깨달음을 찾고 있다 이 생각이 또 드니까. 자, 깨달음은 깨달음을 찾고 있는 게 나죠. 네. 깨달음을 안 찾으면은 그것도 나죠. 그렇죠. 그 나를 찾고 있는 건가요? 원하는 걸 확실히 하십시오. 원하는 게 깨달음인가요? 나인가요? 깨달은 난데. 깨달은 나라고 하는 이유는 깨달으면 깨달음 이퀄 나인 줄 알기 때문에 깨달은 나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너가 부처라고 했나요? 깨달음이 부처라고 했나요? 불교에서. 깨달음이 부처죠. 너가 부처다 하지 않았나요? 네가 바로 부처다. 그건 남인다는 얘기죠. 내 보고는 저도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너가 바로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심외 무물, 마음밖에 한물건도 없다. 마음이 부처다. 했지 깨달음이 부처라고 했나요? 너가 부처라고 했죠, 그죠? 지금 스님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 있나요? 깨달음 필요하나요? 스님 없으면 깨달음이 필요하나요? 스님이 있으니까 깨달음이 필요하지 않나요? 스님이 없으면 우주가 존재하나요? 온 우주가 존재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지구가 날아가 버리든 말든 스님이 모르죠. 없다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상관없죠. 네. 그러면 나가 중요하나요?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중요하나요? 나가 없으면 우주도 없네요. 내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사실만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복잡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현재의 단순한 사실만 대답을 해보십시오. 법계성을 지금 단순하게 얘기하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러면 내가 없어도 깨달음이 더 중요할까요? 내가 없이 깨달을까요? 그러면 스님 만약에 스님 목숨하고 깨달음하고 바꾸자 하면 목숨 내놔라. 그럼 너 죽고 나서 깨닫게 해줄게 이런다면은 지금은 깨닫게 해주면은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목숨 내놔 보십시오. 깨닫게 해드릴 테니까. 그 확인이 안 된다. 먼저 죽으나.
아니, 목숨을 내놓으면 깨닫게 해준다 하는데, 그 목숨을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확인 못하죠. 목숨 내놓고 나서 죽고 나야 깨닫게 해준다는데. 그런 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렇죠. 확인 안 되죠. 근데 다른 목숨은 어떻게 죽더라도 내놓습니까? 깨닫고 나서 죽는다면 뭐그 외에는 없겠지만. 아니, 목숨을 내놓고 나면 깨닫게 해준다 이거죠. 깨닫고 나서 목숨을 내놓기는. 내가 없으면 뭐가 있습니까? 어렸을 때, 6살 때도 깨달음이 중요했습니까? 그때는 몰랐죠. 기독교인들한테도 깨달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자기한테 지금 깨달음이 중요하죠, 그죠? 네. 그럼 깨달음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고 사신다면 깨달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깨달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됐죠. 네.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알았어요. 누가 먼저 있습니까? 깨달음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제가 먼저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못 찾아냈는데. 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어떤 현상을 따라갈까요? 깨달음이라는 건 하나의 현상이죠. 현상 아닙니까? 현상이죠. 자기를 확인하셨습니까? 자기가 증명이 되었습니까? 아, 무엇이 나다 하는 게 확실합니까? 어렴풋이는 느껴지는데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렴풋이 느껴지시는 게 뭡니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뭐 시선 가는 대로 다 보이는 게다 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들이 이제 여기저기 들은 소리 하다 많다 보니까 네. 자꾸 생각으로 가서 네. 이해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입참 물레 막존지혜 아십니까? 네. 입참 물레 막존지혜 하시고, 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막존지혜 하시고, 지금 자기가 응관법계성만 해보십시오. 자기가 관찰된 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납니까? 보는 놈이 납니까? 나오는 대로 빨리빨리 대답해 보십시오.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납니까? 듣는 놈이 납니까? 눈물 납니다. 바로바로 나오는 대로 대답하십시오. 네. 자기한테 딱 때려 보십시오. 세게도 때리시네요. 아프죠? 아픔이 납니까? 아픈 줄 아는 놈이 납니까? 아는 나죠. 아픔은 사라졌는데 나는 계속 있죠? 순간적으로 아픔하고 나하고 좀 동일시됐죠? 근데 아픔은 사라졌는데 나는 그냥 있네? 그러면 아픔은 내가 아니네? 나는 계속 있으니까. 아픔은 없어졌는데 나는 있으니까. 아픔이 나는 아니네. 근데 아픔도 나인 것 같았죠. 순간적으로 그렇죠? 마음에 느껴지는 것, 느껴지는 마음이 납니까? 느끼는 놈이 납니까? 근데 느껴지는 마음도 나인 것 같죠? 마음은 내가 아니죠. 느껴지는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까? 그러면 느끼는 놈이 나 확실합니까? 그럼 마음을 느끼는 놈이 있으니까. 마음을 느끼는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을 인식하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딘 줄 모르니까 그게 어딘 줄 모르기는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답하고 있는 놈이 인식하는 놈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 나잖아. 우리 평소에 나나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그럼 나네? 나네? 인식하는 놈이? 네. 맞습니까? 네. 생각을 거치지 말고 실제로 관찰한 대답만 하십시오. 네. 네네 하는 게 누굽니까? 저입니다. 네라는 대답은 사라졌어도 나는 있죠. 네. 아니오라고 해보십시오. 아니오라고. 아니요. 네 하든 아니오 하든 대답의 내용은 다르지만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현상은 다르지만 나 이것이 달라집니까? 그건 안 달라집니다. 확실합니까? 네. 현상이 납니까? 아는 놈이 납니까? 아는 놈이 납니다. 깨달음은 현상입니까? 납니까? 깨달은 내가 깨닫는 게 현상, 내가 깨닫는 거죠.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납니까? 깨달음이 현상이 납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못 깨달음이라는 현상이 납니까?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러면 나는 깨달음, 못 깨달음이라는 현상하고 상관이 없네요? 네, 추가할 뿐이지. 누가 추가합니까? 내가 추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현상이 이루어져야 납니까? 아니죠. 이루어지든 못 이루어지든 나가 달라집니까? 이 아는 저는 놈. 아닙니다.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현상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진다. 못 깨달음도 현상이고 깨달음도 현상이라 하셨잖아요, 방금. 네. 그럼 못 깨달았다가 깨달아지면 내가 달라지는 줄 알죠? 기분만 달라지겠죠.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대로겠죠. 나가 그대로인데 왜 깨달음을 추구하십니까? 나를 찾겠다는 겁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겁니까? 어떤 현상, 깨달음이라는 현상을 원합니까? 나를 찾고 싶은 겁니까?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죠. 네. 나는 생겨났다가 사라진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나를 원하십니까? 생겼다가 사라지는 깨달음이라는 현상을 원하십니까? 거기서 자꾸 막히네요.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지죠, 반드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나보다 더 중요합니까? 나도 아직 못 찾아냈는데 현상 따라다니고 있을 때입니까? 현상은 나를 찾아내고 나서 그때 따라다녀도 안 늦지 않겠어요? 나부터 찾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이 나인지도 모르는데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나인지도 모르고 무슨 인생이 어쩌느니 세상이 어쩌느니 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뭐가 나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깨닫겠다는 둥 못 깨닫겠다는 둥 그거 말이 됩니까? 땅에 발을 딛고 서지도 못하고 붕붕 떠다니면서
다른 걸 찾아다니는 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를 현재는 제 생각은 생각 아니 뭐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요. 저는 저를 느끼고 있거든요. 네. 느껴지는 느낌이 납니까? 느끼는 놈이 납니까? 느끼는 놈이 나죠. 그러면 느껴지는 느낌은 대상이네요? 그렇죠. 그 느낌은 나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나를 느끼는 게 아니네요? 느끼는 놈, 이게 그냥 나네요? 그렇죠. 느낀다는 뒤에 뭔가 있으니까 그게 나겠죠. 근데 그렇게 느끼고 싶습니까, 나를? 나를 찾아내고 싶습니까? 저는 저를 찾는 거는 찾은 거는 찾은 것 애매한데요. 찾고 있으니까 예. 느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은 누굽니까? 접니다. 근데 어디를 찾아다니십니까? 지금 나 말고 다른 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없죠. 없다면서 왜 찾아다니십니까? 저를 찾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찾는 거죠. 그러면 현상을 찾고 있네요. 저기 네. 슈퍼마켓에 가보십시오. 깨달음이라는 현상 혹시 파는지 아십니까? 그러게 살면 좋겠네요. 살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건 현상이라 어디 예.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는 놈이 나지. 그 사는 대상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현상만 쫓아다니죠. 이제 그 선원장님이나 법문을 들으면서 과연 깨달음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그 단어라는 것도 이렇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뭘까 하는 궁금증이 하도 이제 세다 보니까 그런 오늘 저녁 식사하셨습니까? 누가 드셨습니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먹었습니다. 자기가 밥안 먹으면 배고프죠? 네. 깨달음이 밥을 먹었나요? 아니죠, 제가 먹었습니다. 공양을 하실 때도 나보다 깨달음이 더 중요했습니까? 깨달라고 공양하는 거니까요. 엄밀하게 보십시다. 그렇게 말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깨달음이 더 중요하면 깨달음한테 밥을 먹여야지 왜 나한테 밥을 먹였습니까? 엄밀하게 보십시오.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나한테 밥 먹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그냥 나오는 대로 대답을 하면 일단 살아있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깨닫기 위해서만 삽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항상 그렇습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그게 중요하다 지금. 항상이 아니면 아닐 때에는 내가 더 중요하네요. 계속 그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왜? 내가 더또 중요하니까. 인생이 또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깨달음보다 내가 더 중요하네요. 실제로는. 약간은 그렇죠.
그런 제가 이유. 좀 수업 얘기를 좀 하면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한 18년 정도 됐는데, 이제 와서. 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소임도 맡고 해야 될 텐데, 서울에 뭐 가서 대학도 다 있다 그러고 하니까, 신도들이 뭔가를 기대하는 것도 있을 텐데, 네. 제가 회양할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솔직히 저는 속에 지식만 늘었지, 불교적으로 뭐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할줄 말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네. 계속 이 지식은 내가 아니라도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렇죠.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더잘 네, 저 나오죠. 사람들이 과연 떳떳하게 내가 뭘 내세울까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요새 좀 조급합니다. 예. 그래도 스님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좀 솔직한 마음이 있네요. 내가 아무리 아는 척 해봤자 내가 나를 속이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일전에 주지스님께서 법문하시는데 밑에 신도들이 검색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법문에 나오면 그걸 검색을 해보더라고, 모르면. 아마 앞으로 그래도 될것 같은데. 그리고 요즘은 스님들 법문하시면 검색해서 틀리면 저 스님 틀린 얘기 한다고 더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 내부에 안 나오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안 나오는 얘기를, 살아있는 얘기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지식적으로 좀 틀린 얘기를 해서 신도님이 반박을 하시더라도 살아있는 대답을 또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 은사스님이 많이 연로하십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60대 중반이십니다. 아이고, 그럼 뭐 아직 젊으시네요. 그럼 이제 무슨 소임을 맡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총무까지는 다 해봤고요. 네. 부주지 아니면 주지인데, 네. 아직까지는 뭐, 한 내년쯤에 정해질 것 같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좀 부담스럽다 이거잖아, 예, 그죠? 일단 지금 만약에 주지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실상이 확인이 되어도 그 실상 확인되고 나서 그로 인한 아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 거를. 맞죠? 거기는 약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병에는 약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또 싸우더라고요, 그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그 증거입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맞다 틀리다 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참을 안 났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보살들 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하고 차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 근데 각자 자기 말이 맞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각자 선생님들이 다 인가 받았다 하고 하니까. 뭐, 같은 선생님한테 인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 말이 더 맞다 이거예요? 네. 내가 진짜.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소참을 안간것 같아요. 이렇게. 법회 시간에 자꾸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는 제가 법회도 좀 등한시하고 네. 나도 모르겠어 멀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네. 온라인으로만 듣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을 보지 마라, 말씀을 봐라 했습니다. 네,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법만 봐야 됩니다. 선원장님께서도 뭐 계속 그런 말씀 하시니까 그래도 선원장님만 보고 가는 거죠. 따라왔는데. 그거는 사람들의 시시비비이고, 어쨌든 그거는 그거고, 그 부분 미리 잘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리에 한번 확인된 것은 이제 갓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불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상이 되는 경우 매우 많고, 그래서 사이비 교주처럼
아,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주의해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정말 진짜 이제 공부는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자기 자리 한번 확인이 됐다고 해도, 아상, 다른 말로 해서 습관, 다른 말로 해서 업식, 다른 말로 해서 욕심,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고스란히 그대로 있다. 차라리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전기 코드가 한번 빠졌다. 선풍기 전기 코드가 벽에서 한번 빠졌다. 그럼 선풍기가 멈추겠지만, 서서히 멈춥니다. 그죠? 그러다가 코드를 끼웠다 뺐다 하기 때문에 선풍기 돌아가다 섰다 하겠죠. 예, 그래서 시작이라는 것을 꼭잘 명심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래서 이게 나라는 것이 아무튼 달마대사도 면벽심년이라고 하죠. 그 육조현흥대사도 뭡니까? 그 산적도 소굴에서 그죠? 10년 있었죠. 10년 들어앉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내 자리가 딱 확인되고 나면, 아, 이제 그렇게 몰랐던 법문이 알아들리고, 뭐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조금 알아들리고 하면 기분 좋고, 내가 좀뭐 아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은 좀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증세들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재미있으니까 책을 보게 되고, 그러면은 집중팔고 아르마리로 빠집니다. 그런 것도 잘 알고, 또 네, 지금도 유튜브 보면은 사이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불교도. 네, 참,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현재는 뭐 모르겠습니다. 법문 들을 귀는 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사이비들을 볼 때는 저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지금 저러고 있을 수 있다. 우리 공부하는 분들 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지금 저러고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모르지만. 그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나는 저러고 있지 않아. 아이, 저 사이비들. 했다 하면 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끝없는 끝까지 모든 반면교사입니다. 모두 다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니까 나는 지금 저러고 있지 않아 라고 했다면 자기는 거기에 걸려든 거니까 항상 내가 저러고 있을 수 있다. 기복으로 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지금 저것이 내 마음일 수 있다. 나는 지금 기복으로 하지 않아. 나는 선불교 공부를 하고 있어. 라는 자체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가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또는 자기 자식이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러는데 누가 위대해 보이는 뭐가 나타나서 살려주겠다 하면은 콧방귀 낄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당장 전 재산이 다 날라가서 길바닥에 앉게 생겼는데, 그래, 내가 너돈 벌게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 하고 누가 뿅 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딱 콧방귀 낄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다면 그건 전부 다 마음의 기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선을 하고 있어. 나는 기복이 아니야. 아유, 저 사람들 다 기복하고 있지. 라고,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내 마음의 기복심이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에 내가 둘러보는 분별심이 항상 나에게 있는 줄 알아야 되고, 보이는 모든 모양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마음의 양태가 내 마음인 줄 알아야 되고, 항상, 항상, 언제라도 그런 줄 알아야지. 나는 저러고 있지 않아. 라고 했다 하면 그거는 자기가 틀린 겁니다. 언제나. 나는 이제는 다 벗어난 것 같아. 그거 웃기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벗어났을 때는 내가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그런 거 생각도 안 듭니다. 어느 분이 그렇다고 합디다. 근간에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체험한 지뭐한 1, 2년 되는 분인데, 나는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다. 생로 병사도 다 초월했다. 내 가족한테조차 집착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어느 누가 그런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카리스마 짱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뿅 갔다. 뭐 그런 식으로 좀 들었는데, 제가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 또 나는 그렇다 하는 말만 들어도 벌써 그건 아니라는 증거다. 자기가 정말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나오고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어떻게 인연이 돼서 뭔가 누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대답할 수는 있겠지만, 나는 지금 그런 거다 벗어났다. 나는 그런 마음 안 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께서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공부하고 계신다라는 말조차 있을 정도로, 또 중국의 어느 스님은 유명한 선사는 뭐 40이 깨닫고 80이 되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맛있는 것에 먼저 손이 간다. 했다고 하는데, 공부는 끝이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다 없다 자체가 우리가 분별심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숨 쉬는 것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 같다, 밥 먹는 것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 같다, 그냥 습관이 돼버려야 된다. 이제 뭐 공부라는 거를 10년에 끝내겠습니까, 20년에 끝내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숨을 10년 만에 끝내겠습니까 하는 소리하고 똑같다. 그거는 이게 그런 마음 공부라는 건 그런 거고, 또 자기가 자기 자리가 확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실제로 이제 공부는 실제 공부로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미세 번뇌라고 하는, 미세 번뇌가 번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미세하다는 걸잘못 알아본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아상에 빠져 있는지도 자기도 못 알아본다 이겁니다. 미세해서. 예. 아주 그 밑바닥에 해당되는 아상이 있죠. 그거는 자기가 있는 줄조차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어두라 이겁니다. 내가 아무리 다 벗어난 것 같은 때가 온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 온다 하더라도, 아니야. 나는 다 벗어났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착각에 빠진 거다. 다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 상대적인 개념에 또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리고 공부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공부길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고 어려워 보이는데, 재밌게 가면 됩니다. 살아있는 공부를 하면 재밌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확인된 후가 훨씬 위험하니까, 확인되기 전에는 조금 기라도 죽어 있는데, 그러고 나면 기가 살아나면 이 약도 없다입니다. 이 병에는 정말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그리고, 건 많이 봤습니다. 많이 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일까요? 진짜 답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그 길을 가면,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이 가는 줄도 모르니까요. 모르죠. 근데 결국은 내 손해예요. 자기 손해, 그죠?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러고 있는 줄 몰라요. 잘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공부. 오히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 4년 헤매는 게 오히려 거기를 안 빠지면 더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넣는 게. 그래서 헤매는 게 세상에 거저가 없습니다. 쉽게 빨리 확인한다고 좋은 것만도 아니고, 오래 헤맨다고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것을 잘 새기셔야 합니다. 네. 제가 한 고등학교 때인가 모르겠는데, 그 어디 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는 그냥 일반적인 불교 소식이 누구 법문집, 어떤 큰 스님 법문집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공부하다가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났다 라는 때가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경계에 속은 것이다. 네가 속은 것이다. 모든 것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그것은 벗어난 게 아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도.
이제 마음에 아무것에도 속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건 네가 속은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한 구절 봤는데 도대체 공부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겠지만 그때는 그래 이게 정말 맞는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것도 작은 게 있어야 되니까요. 네. 이게 내가 벗어났다. 나는 이제 자유가 왔다. 나는 이제 아무것에도 안 걸린다. 하는 자체가 걸린 겁니다. 네. 거기에 걸린 예. 진짜 안 걸리면은요. 벗어났다,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생각도 안 들고 관심도 없어요. 말할 필요가 나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엄마를 믿는다. 이제 우리 엄마에 대한 의심이 없어졌다.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런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어머니를 당연히 그냥 믿으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를 어느 만큼 믿는다.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조차 안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난 김에 네, 이렇게 들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고 새겨놓으면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이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자리 확인은 뭐 그렇게 멀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시간 꾸준히 참여하셔서 이렇게 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오십시오. 네. 가만히 계시다가 듣기만 하고 나가는 것은 별무소득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뭐 깨우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이왕이면 참여를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 더 유익하다. 네. 네.